요로결석 환자분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정기적으로 병원에 오시면 검사를 꼭 하라는 얘기를 듣습니다. 많이들. 그런데 증상이 없는 분들 잘 안 오시죠. 근데 앞서 우리가 요로결석 지금까지 쭉 설명드린 것처럼 요로결석은 한번 생기면 계속 생긴다라는 말도 보통 하십니다. 그러나 저는 이 표현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요로결석이 생기는 분이기 때문에 한번 생긴 것이고 앞으로도 생길 것이고 계속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그런 모든 경우들이 다 증상이 꼭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. 요관 폐색을 일으켰을 때만 생기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때도 우리가 결석은 늘 만들어집니다. 따라서 우리가 통증이 없다고 해서 결석 치료가 필요 없는 상황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늘 항상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우리가 결석이 얼만큼 성장하고 있는지, 생긴 게 있는지, 얼만큼 큰 돌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 단순히 증상이 없다고 해서 내비두게 되면 결국에 결석이 너무 큰 상태에서 증상이 발생된다든지 또는 합병증이 생긴 상태에서 발견이 되면 치료가 훨씬 더 어려워지고 또는 위험한 상황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결석이 있는 분들, 다시 말해서 아 내가 이제 결석 형성 체질을 가졌구나 아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꼭 검사를 해서 우리가 신장에 만들어져 있는 돌이 있다든지 이런 걸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고요. 검사가 사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. 병원에 오시면 간단히 우리가 단순 엑스레이나 초음파 검사, 소변 검사를 보고 늘 정기적으로 추적 검사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. 항상 1년에 한 번씩 하시는 게 좋은데 1년이 정 우리가 뭐 짧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뭐 2년도 좋습니다. 중요한 건 방치를 하는 것보다는 항상 정기적으로 보는 게 아주 좋습니다.